교육해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절 12장 24절 25절 9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9절이니까 읽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2012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날이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12년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그만큼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다짐,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약속, 이것이 우리의 1년 좌우하고 얼마나 우리의 1년 한 해 동안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만은 오늘 예배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맨날 시작만 잘하면 뭐하나, 일을 잘 끝내야지, 결실을 맺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직 결실이 맺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201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는 가장 먼저 우리 남우교회에 이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은요, 남우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숨쉽니다. 교회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생명이 없었던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친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 그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상태, 우리 개인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의 상태, 생명의 건강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우리는 건강을 체크하고 가장 먼저 혈액, 피를 뽑아보자. 혈압을 재고.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강의 상태, 생명의 레벨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교회의 생명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생명력이 얼마만큼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소위 말하는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생명력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생명력의 생명지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나의 생명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예배를 기다렸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아멘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화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건강한 생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저는 2012년 무엇보다도 나무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예배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태도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죠. 미국에서 새벽부터 무수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이잖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줄을 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무교회에 감사한 일은 지난 한 해 동안 마음껏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전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움직이는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에 이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여전히 새해가 됐는데도 그 마음을 제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좋은 예배당 건물이 주어진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환 형제와 그런 대화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승환 형제가 맨 먼저 나무교회 생겼을 때 교회 올 때는요 라이드가 없었어요. 해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버스를 타고 페이스 버스를 타고 왔어요. 때로는 한정권 지나쳐서 오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라이드를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렇게 변했네요. 네,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리 학생들도 전철 타고 와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최근에 직접 한번 그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게 바로 남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생명지수를 늘 체크하십니다.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은 더더욱 그 생명력을 잘 감지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의 이끌려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미얀마 지역의 선교사로 유명한 선교사는 세계적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번은 중국을 방문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피터라는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피터는 영국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죠. 그는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힘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목적지에 거의 다 닿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선할 준비를, 짐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바빴죠. 그때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바로 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친구 피터가 지금 물속에 빠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멈추게 하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를 빠져나가는 조류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그의 눈에 바로 앞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어부들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기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자 어부들이 그러고 안됩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 제발 좀 그물로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어부들이 말합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만 하지 말고 빨리 보여주세요. 5불 주겠습니다. 아니요. 30불 이상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있는 것 다 줄 테니 빨리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갖고 있는데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제서야 그물을 던져서 물에 빠진 피터를 건졌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허드슨 테일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의분을 토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또 복음 전파에 대해 설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진우 형제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진우 형제가 아이합 수련회에 지난 주간 다녀왔는데 그때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이 바로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합 출신의 알롬니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주제가 좀 소셜된 문제인데 성매매를 하는 그러한 여인들 다큐멘터리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정말 동물처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이 돼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은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인터뷰를 하는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삶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그 은혜를 느끼면서요. 진우 형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울었대. 끝나고 집회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팔짱을 끼고 나에게 얼마를 주면 이 사람을 구해주겠노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에 민감하다면,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듯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무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나무교회 2012년도의 사명입니다. 결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것으로 교회의 사명이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교회는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감사한 일 중 하나가 한 명의 영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저는 올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만약 2012년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꿈을 꾸고 나무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은 그 꿈꾸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은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마다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새해 벽두부터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은 밤에 미워하라며 제가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들을 모두 비교해봐도 모두 hate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hate,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자해, 스스로 사랑해라는 책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과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을 가해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할 때 높은 신앙의 경계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교의 극치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미워하라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바로 앞절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라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되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짓기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씨앗이 살아있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죽는다고 미워한다는 말, 이 말은 같은 대꾸를 이룹니다. 즉 미워한다는 말은 죽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하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잃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죄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결국 미워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인생을 살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가족을 돌보는 일에. 사실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의 생명을 걸어라. 우리가 굳이 목회자가 혹은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생명을 걸 만한 그 일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절대교회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 생명의 희생이 이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승진자한테 시험 왔는데 이춘자 목사님 추도예배를 집에서 인도하는데 제가 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권사님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남교회와 또한 권사님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실 거라고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면 우리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 저는 나무교회를 사랑하고 나무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의 그 생명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 나무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교회는 2012년에 생명이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라. 나무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생장점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2012년 오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2012년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 다해 예배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미워하며 더 큰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 첫날